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양시장 외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보합권에서만 좀 지수상 버텨주더라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인데요. 현재 시장은 우려감과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단발적인 변동을 반복하고 있는 방향성이 없는 흐름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의 변동에 대응은 하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처럼 수급 포지션에서 양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수상으로는 일단 버텨주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특별한 방향성 없이 관망 기조가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5월도 이제 오늘로써 끝나고 이제 2분기 실적, 뭐 하반기 전망 관련해서 좀 가치주들 이야기가 좀 도울 때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실적 가치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강조드리면서 중장기 관점으로 좋아 보이는 종목 세 가지 언급을 해드렸었죠. HMM, 카카오, LG전자. LG전자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 기반의 가치주는 결국 수익을 준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마찬가지로 중장기 가치 투자 관점으로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한항공, CS윈드, 그리고 한전기술 이렇게 있었죠. 오늘은 그중 한전기술과 좀 같은 맥락인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영상 세부 내용 보시면 무료 정보방이라 해서 링크 걸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렇듯 장중 실시간으로 뉴스 올려드리니까 매매에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거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무료 종목도 이 정보방을 통해서 제공을 하니까 들어오셔서 매매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산그룹이 참 어떻게 결국에는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걱정들이 좀 앞선 모습이었는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은 결국 그 과감하게 쳐낼 것들을 좀 쳐내고 한 것이 결국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일단 두산중공업은 최근 원전 관련 이슈로 강한 이슈성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전에 대한 부각이 다시금 시장 전체적으로 좀 퍼져나가면서 이로 인한 테마성 종목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 관련해서는 한전기술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친환경 붐에 전력 생산이라는 이 효율성을 함께 챙기기 위해서는 원자력밖에 해답이 없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전력 생산이 효율성 면에서는 원자력에 비해서 좀 뒤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부가적이고 동시에 조금 더먼 미래를 좀 내다보는 분야다. 당장에는 이 원자력이라는 효율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2050년까지 달성할 계획인데,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의 계획을 일단 세워놓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1990년대부터 시작한 나라도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2018년 좀 뒤늦게 시작을 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달성 기간은 좀 짧은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 만큼, 이 과정이 보다 가파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부가적인 이 친환경 발전에 비해서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훨씬 더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뭐 정치적인 색깔이 좀 짙었던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 역시 지금의 친환경 분과 좀 맞물리면서 반전되는 분위기고, 차기 정권에서는 원전에 대한 푸시가 나타날 것이 좀 자명한 사실이죠. 원전은 당장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는 친환경과 전력 생산에 있는 효율성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책적으로도 원전 카드는 차기 대선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데다가 단순히 이 차기 정권 임기를 넘어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친환경과 맞물리면서 정책적인 푸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요. 뭐 탄소 중립 관련해서 뭐 그린 수소, 저탄소 수소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이 수소 역시 원전을 통한 생산이 가장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두산중공업은 최근 이 원전 관련된 각광을 받으면서 테마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단순히 원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린뉴딜 뭐 친환경 정책 관련해서
다른 요소적인 부분에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인 만큼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의 미래는 앞으로 좀 밝을 거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문제는 어찌되었건 간에 최근 원전과 관련된 이제 이슈성 수급이 좀 집중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결국 주가가 그 이상 오버슈팅에 나와버리면은 이후에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 테마성 수급이 유입이 된 이 초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지금 시점에서 뭐 얼마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 판단하기 내리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주가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태에서 단순히 기업 전망이 앞으로도 좋을 거다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홀딩만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지금의 상승 초입에서는 관심도가 이후에는 떨어지면서 조정 역시 나타나게 될 테고 그 시점에 다시금 저점에서 비중을 확보하시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 되겠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의 상승세를 이용할 필요는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을 아예 주도해버리는 섹터가 부재인 것도 있고 시장 방향성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두산중공업의 상승이 꺾일 이유는 현재로서는 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조정폭이 크지 않다면은 당장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으리다라는 생각인데 다만 기대성 수급으로 인한 급등은 결국에는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시점이 어떤 식으로 어느 가격대에서 조정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은 이후에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급등에서는 전망이니 뭐 실적이니 이런 것들보다 당장의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지금의 기대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두산중공업 지금의 상승 초입의 급등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이후 변동 시에 다시금 영상 통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장중 실시간으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추천주 리딩을 진행하면서 오전 오후 라이브 방송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고 계신데요. 회원분들께서 보내주신 수익 인증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의 경우는 아직 청산을 하지는 않았고 대응 중에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청산이 된 종목들입니다. 단기성 종목과 스윙 종목으로 관점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는 매매 자율적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정보방을 통해서도 매매에 직접 참여해 보실 수 있으니 오셔서 직접 보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시장에 이슈화되는 여러 종목들과 그날그날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등 매일 영상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요 편하게 영상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